아, 세븐틴 가이드 중에 제일 좋아해요. 아, 세븐틴. 그러니까 들어볼 수 있어요? 멤버들 한 거? 그래요. 낮에 이 느낌 마치 열린 듯이 너에게 이끌려 울컥해. 오랜만에 소녀시대의 목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되게 좀 울컥해지는 게 있더라고요. 진짜 우리가 다시 모여서 다시 또 한번 소녀시대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. 안녕. 몰라, 우리 지금 여덟 명 다 모인 거야? 응. 대박이지. 네. 뭐라도 지금 뮤직비디오 찍어야 되나? 와, 지금 모든 거 다 해야 돼. 네. 끝나고 연습실 가야지. 앨범을 제작하기까지 너무 다사다난했습니다. 정말 저희가 15주년을 14주년 전부터 준비를 했으니 뭐 작년 2월에 첫 미팅을 해서 컴백을 결정을 했어요. 근데 사실 14주년 위주 컴백을 계획했다가 14주년 때 내기에는 다 뭔가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우리 내기로 했으니까 내야 하지 않을까? 약간 시간에 끌려가고 뭔가 시스템에 끌려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럴 거면 내년에 내자. 더 잘하자. 더 잘 준비하자. 그러니까 이거는 미팅 없이 만들어질 수 없는 과정이거든요. 열흘에 한 번 줌으로 회의, 20일에서 30일에 한 번 무조건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을 시켰어요. 너무 많은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. 회의를 했던 기억만 남는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근데 약간 떼창보다 개인 보컬이 리치가 좀 있으니까 시간도 있는데 또 받으면 안 될까? 저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데모를 좀 더 받아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열 자리가 너무 소중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음악이다. 기계처럼 찍어내는 작업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근데 퀄리티를 고집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. 저희 앨범 수록곡 전부 다 이제 멤버들이 듣고 직접 이 곡 넣고 싶어요. 이게 찬성 반대를 해서 10곡 다 저희 멤버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로 가득 채웠고요. 14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가면서 만들어졌어요. 기다려왔잖아 매일 이렇게 기다려왔잖아 매일 바람들을 그린 다시요 하늘로 긴장돼요. 오랜만에 하는 거이기도 하고 잘 해야 돼서 그래서 좀 부담이 큰 것 때문에 긴장돼요. 사실 소녀시대를 가장 기대하는 건 소녀시대 멤버들이거든요. 가장 잘 나왔으면 좋겠고 더 잘 보여주고 싶고 한데 좀 걱정도 되고 막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. 항상 내놓기 전엔 불안하죠. 네. 에이. 조금은 shy, 분명한 sign, 숨소리의 sign, 그 바람만 보게 돼. Yeah, yeah, you got. 예예, 100만 불짜리야. 잘 거 넘어가자. 야, 다들 목이 너무 건강해. 많이 안 써가지고. 한 5년을 못 키워줬어. 막 낯설거나 아니면 와 5년이나 지났어? 되게 오랜만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편안하게 어떤 편안한 그런 그라운드에 다시 돌아온 느낌? 네.
lucky like that, lucky like that, we're lucky like that. 오랜만에 목소리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대창하니까 와, 소녀시대 느낌 있어. 그치? 아, 이 노래가 그래요? 응, 나는 자주 모여봐. 어, 나 소녀시대 같아요. 엄마네. 확실히 소녀시대 노래는 뭔가 이렇게 벅차오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아, 이게 소녀시대가 가진 힘이구나. 그냥 우리가 걸어온 길이 그래서 그게 연상이 돼서 이 목소리가 그냥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. 정규 앨범 준비 과정이 좀 빠듯했어요. 이렇게 타이트한 녹음은 진짜 좀 처음이거든요. 15년 동안 하면서도. 근데 보통 이게 녹음하거나 뮤직비디오 찍으면 잠시 그 안무는 추고 싶지 않고 잠시 그 노래는 듣고 싶지 않고 이러거든요. 근데 이번 곡들은 저 빨리 듣고 싶어요. 너무 기대가 돼서. 오랜만에 춤췄는 너무 재밌었다. 근데 그치? 그치. 나 이거 어떻게 예쁘게 세팅하게 되지? 수영이 저거 수영이 안지? 어떻게 예쁘게 세팅하게 되지? 수영이 저거 수영이 안지? 아, 줌으로 안다고 안 됐지? 그럼 오늘 그 회의 주제는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타이틀 후보곡들을 쭉 기다려왔고 타이틀 후보곡을 듣고 멤버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은 곡은 두 곡이고요. 그 1번부터 1번은 세트 작가님이 작업해 주신 곡. 원래 보통 곡은 이제 외국 곡을 받거나 그 곡 안에서 고르고 정말 좋은 곡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번 곡은 처음부터 저희가 그 주제를 정해서 썼어요, 같이. 제2의 다시 만난 세계인데 이런 거 있죠.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이렇게 따라 부르는 제2의 노래. 근데 15주년에 외침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앤데믹한 노래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멤버들의 이제 통일된 의견이었어요. 그래서 켄지 언니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써주세요 라고 해서 받은 곡입니다. 그러면 일단 1번 켄지 작가님께서 작업해주신 곡 먼저 들을게요. 네. 네, 저희 못 들었어요. 응, 맞아요. 네, 처음 듣는 겁니다. 네. 그냥 원픽이었어요. 딱 듣자마자 소름 돋을 만큼 좋았고 듣자마자 이건 타이틀! 켄지 언니한테 부탁했던 대로 노래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. 음악이 그냥 들었을 때는 밝고 신나게만 들릴지 모르는데 굉장히 뭉클함이 있어요, 그 음악을 잘 들으면. 근데 항상 가이드를 들었을 때마다 아 이거 멤버들이 부르면 또 다르겠지라는 생각이 늘 항상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싸이면 너무 뭉클함? 그런 거를 느껴질 것 같아요. Yes, yes. 축제 같다, 축제. 축제. 맞아, 완전 그냥 피날레 곡. 뭔가 맞아. 페스티벌 같아. 물 뿌려야 될 것 같아, 그치? 근데 소녀시대스러운데 뭔가 또 그동안에 했던 거랑 또 느낌이 달라. 응, 그래서 너무 좋아. 그래서 그때 우리 얘기했던 대로 최대한 다 녹인 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근데 그게 들리디? 그런 생각이 들리는 거가? 들렸어요. 그 브릿지에서 따다다다다다. 너무 의미 있고 좋은데요? 네, 두 곡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확실히 들리게 더 하면 네네. 좋을 것 같아요. 좋아요. 그럼 그렇게 네. 하고 포레버 1이 확 날 쳤어. 저도 네. 진짜 맞아. 포레버 1은 불꽃이 튀고 있어요, 이미. 이미 화려해. 네. 그러니까 켄지 앤 소녀시대를 너무너무 열광하는 팬들 뭐 다시 만난 세계 Express 999 트랙 Oscar 언니의 시그니처 플러스 뭔가 2022에 맞는 우리 좀 압도적으로 Forever One 이 타이틀 받고 여름에 너무 어울리고